안녕하세요. 모티브를 연결하여 블랭킷을 떠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자투리 실들 연결하면 좋습니다. 559번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모티브는 5단입니다. 뜨면서 연결하는 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리 만듭니다. 사슬 5개 만듭니다. 첫 번째 사슬에 넣고 뺍니다. 기둥 사슬 코 3개 합니다.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 사슬 3개를 8번 반복합니다. 모든 첫 코는 사슬 3개가 기둥 코입니다. 한번 감고 한 번만 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꽃잎이 3개 만들어졌습니다. 8개를 만듭니다. 고리 안에 꽃잎 8개가 되었습니다. 사슬 하나 한번 감고 첫 꽃잎 위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긴뜨기 합니다. 사슬 기둥 코 3개 이 부분 완성입니다. 2단 이 부분 뜨겠습니다. 기둥 사슬 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입니다.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가 한 세트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가 한 세트입니다.
떠보겠습니다. 사슬 기둥 코는 사슬 세 개에 기둥 세운 코는 한길 긴뜨기 하나와 같습니다. 모서리 부분이 완성된 모양입니다. 모서리, 세트, 가운데 모습입니다. 1단은 한길 긴뜨기 3코 모아뜨기입니다. 이 모양과 여기는 다릅니다. 천천히 확인하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감고 빼주고 두 개 빼주고 2단 완성입니다. 끝에 마무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슬 기둥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사슬뜨기 3개 기둥코입니다. 한길 긴뜨기 2개입니다. 사슬 기둥코 포함 한길 긴뜨기 3개입니다. 사슬 하나, 모서리에는 똑같은 세트입니다.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 긴뜨기 3개는 모서리 공통입니다. 모서리 외의 부분은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3개 모두 똑같습니다. 떠보겠습니다.
3단 끝까지 떴습니다. 마지막 코막음 해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기둥코 3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에서 무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슬 3개 기둥코 4단 떠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3개까지 뜨고 만나겠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3개 하였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완성입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을 뜨면서는 뜨고 있는 블랭킷에 연결하면서 뜹니다. 마지막 단 하나, 둘, 세 번, 사슬 세 번째 사슬 기둥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 뜨기. 마지막 코만 조금 다릅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떠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사슬 세 개, 모서리까지 모서리의 한길 긴뜨기 3개 뜨고 만나겠습니다. 5단의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 사슬 3개 부분에 왔습니다. 한길긴뜨기 3개 부분에 왔습니다.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안쪽 면끼리 마주 봅니다. 뜨고 있는 블랭킷의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 네.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합니다. 사슬 하나, 한번 감고 한길긴뜨기 3개 해줍니다. 두 번째 공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실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떠줍니다.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순서대로 떠주면 됩니다. 천천히 떠보겠습니다. 모서리 부분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사슬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후에 모서리 빼뜨기 사슬 하나 이 부분은 한 면만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단은 쭉 떠줍니다. 끝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지막 5단의 끝에 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기둥 사슬 코 세 번째에 넣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뜨면서 이어주면 나중에 잊지 않아도 되고 깔끔하면서도 예쁜 블랭킷이 됩니다. 그레니 스퀘어는 응용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 숨기기 해보겠습니다. 돗바늘에 실 끼워서 한길긴뜨기 세 번째 쪽에서 실 숨겨줍니다. 블랭킷은 단단하게 숨겨주면 좋습니다. 한번 감아주고 또 숨겨줍니다. 영상 돌려보시면 모두 쉽게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후에 잘라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